사람님은 어때요? 지금 그래도 부부는 내가 뭐 이런 지금 우리 선배님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보니까 그래도 난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좋더라. 그러니까 저도 외동딸이고 남편도 외동 아들이어가지고 둘 다 좀 애정 결핍 같은 게 좀 있어서 사실 좀 애정을 제일 많이 받고 크는 거 아니에요 외동이면? 아니 오히려 이제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외로워요 항상 마음이 좀 북적북적을 원하는 둘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긴 한데 또 붙어 있으니까 또 짜증 나니까 또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같이 왔다며 얼마나 짜증 나나 혼자 오고 싶은데 여기를 또 따라와가지고 그럴 때는 또 혼자 있기도 싶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, 왔다 갔다 저희 남편이 5년 동안 돈을 안 벌었잖아요 일을 안 하고 그 얘기를 또 하네 아니 좋은 거야 근데 6년 만에 돈을 벌어요. 얼마 전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니 방송 쪽 일은 아니고 좀 SNS로 이제 물건 판매 진짜? 네 3개월 전부터 시작했어요. 그래서 30만 원을 벌었어요. 30만 원이야? 아 처음에 이렇게 벌어? 네 30만 원을 벌어. 장난이 아닌데? 저희 친정 엄마 옷을 하나 줬어. 오 착해. 괜찮은 남편이다. 다시 좋아졌잖아요. 30만 원에?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.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